첫날은 이식모가 갑자기 엄청나게 생겼겠죠. 그런데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식모들이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머리카락은 성장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. 머리가 계속해서 자라면 라푼젤처럼 머리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안 길러진 이유가 머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동면을 들어가요. 나이가 젊을수록 그게 좀 길고요.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머리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30, 40대가 되면 머리 아무리 기르고 싶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성장기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. 모발 이식을 하는데 바로 쉬는 사이클로 들어가요. 얘네들이 왜냐면 충격을 한번 먹었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, 그거는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, 암흑기라고 하는 기간이, 왜냐면 이식한 모발이 싹 다 빠지고, 그리고 또 동반 탈락, 역시 이것도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, 샥 로스라고 하거든요. 모발이식 꽝 때리면 이런 데 있는 모발도 빠질 수 있어요, 충격으로. 왜냐면 혈류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충격을 줬기 때문에 머리가 좀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금방 자라죠, 충격으로 빠진 거니까. 그래서 수술 전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하는 건데, 그래서 이 모발이식 후 바로 머리가 쭉 자,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식하자마자 쭉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. 첫날은 뭐 이식모가 갑자기 엄청나게 생겼겠죠. 이걸 여기를 100%라고 보면은 이 여기를 처음에 우리가 달성하고 한 100%에 갔겠죠. 그런데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식모들이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.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반으로 보면 30% 정도 남겨놓고 머리가 싹 다 빠지는 거죠, 1개월 정도 안팎에서. 그리고 보통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이게 뭐 빠른 분들은 2개월째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요, 어떤 분들은 한 3개월쯤부터 조금씩 이제 잔털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. 6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쭉 이렇게 자라 올라가요. 한 이 정도 레벨이 70% 정도 수준, 6개월 정도 됐을 때가.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나머지 30%가 조금 그래프가 둔화되면서 이렇게 돼서 나머지 1년까지 100%를 다시 달성하게 되는 기간별 변화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왜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죠 할 때는 이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,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